자, 영적 치유 14번째 나갑니다. 지금 지난주에 그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이세 가지 심판을 피하는 답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답도 주고 말씀하시는 거지, 답 없이 심판할 법은 절대 없죠. 그래서 원래 제목은 세 가지 심판하는 답이라고 써야 되는데, 내용이 길어서 그냥 심판하는 답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뭘로 심판한다 그랬냐? 요한복음 16장 8절.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한다,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이 맞냐 틀리냐라는 점검을 반드시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무조건 우리가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뭐 헌신한다, 이것만이 지금 답 아니에요. 왜? 어떤 면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어떤 거는 좋아하시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눈을 뜨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여기 세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뭐야, 이 땅은 지금 혼돈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땅이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다 그랬죠. 자, 이게 창세기 3장 인간 근본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 혼돈이라는 건 뭐냐? 답이 없다. 또는 요 말씀이 없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답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혼란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허하니까 자꾸 인간은 뭐 하냐? 죄 속에 빠지죠. 물론 하나님 떠난 게 죄죠. 그러니까 또그 죄가 원죄가 또 자범죄로 계속 번져나가죠. 공허하니까. 자, 흑암이 깊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세 가지 또 병에 걸려 살죠.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물론 가장 많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뭐 제일 많은 게 사람이죠. 제일 많은 게 사람이고, 뭐 많은 것 따지면 많죠. 그렇지만 그중에서 제가 꼽는 게 있다면 뭐냐면 종교. 종교는 정말 한 나라마다 몇 가지씩 있어요. 몇십 개씩 있어요. 그 종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혼란하다는 거죠. 답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또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내가 여러 가지를 헤매면서도 그것이 답이라고 또 착각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혼돈하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종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라는 것을 가만히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음 몰랐을 때 무슨 생각하면 왜 이렇게 종교가 많을까? 그럼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 뭘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답이 나오는 것이 뭐였냐면 선행이에요. 종교가 모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거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보세요.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답이 나오고 행복하고 어떤 그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종교 생활 하면서 답도 없고 확신도 없으니까 뭐냐? 선행을 해보자는 거야. 착하게 살아보자는 거야. 그 착하게 살려도 몸부림을 쳐보는데도 그래도 답이 없으니까 뭐 하게 되냐? 체험을 또 강조하죠. 근데 이 체험이라는 게참 뭐냐면 신앙생활 한번 처음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나부터도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 아,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뭔지 모르게 내용도 없이 답도 없이 그냥 이 감정으로 기분으로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렇게 스스로 내 생각으로 그런 착각을 하면서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온 것이 뭐냐?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는데 뭐가 점점 냉랭해지는 거라 이제. 우리가 예를 들기로도 그렇죠. 결혼해도 처음에 뜨거운 것처럼 계속 처음에 뜨겁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해지듯이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체험이에요. 이게 신비지. 그래서 주로 뭘 저기 강조하냐면 방언 또는 감정적인 거. 내 감정에 뭐가 감동이 오고 뭐가 오는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것이 마침 그
신앙생활인 양 착각을 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 자,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혼돈하니까 지금. 종교도 생활하면서도 혼란하고 선행을 하면서도 혼란하고 체험을 하면서도 혼란한데 그것이 혼란한 줄 모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 그것도 없이 마냥 가요. 세월아 내월아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분이 70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70 먹은 할아버지가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데도 하나님 한 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벌써 무슨 구원받았냐고 구원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고 이게 지금 기독교가 지금 답도 없고 답도 못 주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세상은 끝없이 혼돈 속에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공허해서 죄 속에 점점 다 빠져들어가죠. 근데 이 공허의 그 포인트를 내가 어떻게 이 공허가 못 가라고 포인트 잡은 게 뭐냐면 나중심. 사람이 공허해지면 해질수록 굉장히 나중심으로 가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해심이 점점 없어져요. 굉장히 나중심으로 가면서 또 나중심으로 가도 사실은 채워지는 게 답이 없으니까 안 채워지죠. 그러니까 공허할수록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냐면 중독에 빠져요. 무슨 중독입니까? 여러 가지 있죠. 뭐 요즘 청소년들은 좀 공부하다가 쉰답시고 세상 노래에 빠져서 그 노래에 또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 게임에 빠져서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 어른들은 술, 도박, 노름이나 도박이나 이제 이런 것에 굉장히 이제 중독이 되어 있다고. 근데 이거 잘 봐야 돼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아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중독에 빠지면은 감성이 병들어. 감정적인 부분이 요 감성이 병들어요. 굉장히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범죄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그 PC방에서 그 게임에 빠져서 이제 자기 자식도 죽이는 사람 있고 뭐 그냥 가정이 파괴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감성이 그냥 말라버리고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것이 뭐냐? 인간관계가 안 돼. 사회생활이 안 돼. 이런 것들이 안 돼.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냐? 세 가지 병 중에 첫 번째가 영적인 병이 들어요. 자, 영적인 병,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복습 좀 하자면, 영적인 병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사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가 왔어. 이거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못 알아들어. 어떤 게 더 영적인 병 같아?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주. 뭐 어떤 사람은 자기 공황장애 왔다, 영적 문제라고 심각하라고 막 그러는데, 말귀는 알아들어, 말씀을. 그거 괜찮은 거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 된다. 반드시 그런 사람은 시간 지나면 돼. 지금 영적인 분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아예 거부하고 있고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있고 지금 몇십 년을 들어도 결론이 안 나요. 이게 지금 영적인 병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지금 하나님 낯을 피해서 사는 거예요. 결국 이제 두려움 속에 떠는 날이 옵니다. 문제 닥쳐보세요. 이제. 또 정신적인 병. 여기에 깊이 빠지죠. 정신적인 병은 뭡니까? 불안,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뭐 환청, 자살 충동,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뭐냐? 지금 정신적인 병으로 과학이 발달되면서 세상이 그렇게 좋아지는데 어떻게 이런 병들은 점점 더 많아집니까? 지금 뭐 애들도 분노 조절 장애 있다 그러더라고. 조그만 것들이 지가 뭔데. 우리는 어렸을 때 뭘 이렇게 화를 내고 엄마 그러면 요 조그만 게 있냐고 무슨 화를 내? 이래가지고는 화는 뭐야? 한번 화냈다가 덴빵 맞지. 근데 지금 애들이 컨트롤 못할 정도로 점점 이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육신적인 병이 들어가죠.
육신적인 병은 질병뿐만이 아니고 또 이름모를 병 많죠. 지금 신경성 이 말은 지금 이름이 없는 병이라는 얘기지. 이런 신경성으로 오는 그 많은 제목들도 많고 육신적인 병은 영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으로 인해서 부부가 이혼하는 것도 우리가 보이는 거잖아. 부부가 이혼하는 것도 지금 육신적인 문제고 또 사업 실패, 또 도박, 뭐 그 자녀들의 방황 이런 탈선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육신적인 병으로 이제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우리가 그냥 안 보고도 말이 쭉 나올 정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 주 메시지는 뭐냐? 지금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교회는 반드시 책망을 받아요. 이제 뭐냐? 저기 써 있죠? 말씀, 믿음 그랬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 요게 안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을 해. 두 번째 뭐냐? 구원 얻는 믿음. 세 번째 능력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교회는 반드시 책망을 받아요. 자, 그래서 요게 그 일곱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죠.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근데 뭐 때문에 책망한다는 내용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 일일이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읽어주면서 할게요. 자, 교회를 왜 일곱 개만 했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숫자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래서 이 교회 일곱 교회를 말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영역에 속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죠. 하지만 일곱 교회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책망을 하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요. 처음 사랑. 자, 예. 첫 사랑을 식어버렸다. 이러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부부가 처음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다가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살자 그다음부터 형식적으로 살아. 형식적인 부부. 지금 교회가 신앙생활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형식적인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럼 첫사랑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죠.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는 만남에 대한 감사죠. 부부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 만났습니까? 그리고 행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뭐하냐? 구원을 받아요. 그럼 구원에 대한 감사 놓쳐버렸다. 첫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고 두 번째는 이제 서머나교예요. 이 서머나교회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와요. 계시록에는 이제 앞으로 어떤 환난이 임할 거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올 건데, 근데 고난 와도 뭐 하라 하냐면 충성하라래요. 그래서 지금 서머나교회는 충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 버가모 교회. 자,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충성은 뭐냐면 저기 그 책망은 뭐냐면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갖다 놨어. 그 말하자면 신자들 앞에 살짝 사단의 올무를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한 그 음식을 갖다 놓고 그곳을 먹도록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고 그렇게 꼬시도록 어떻게 감히 신자를 교회가 신자들에게 그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살짝 그렇게 병들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제목은 뭐냐?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또 행음하게 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책망을 받는다 그래요. 네 번째 두아디라교회.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그 이세벨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세벨의 얘기는 언제부터 나오죠? 열왕기 왕정 열왕기 상하 왕정 시대 때부터 나오는데 아합 왕 그 열 지파가
이제 그 아합왕 손에 있으면서 이세벨을 부인으로 삼으면서 이때부터 우상숭배가 아주 극치를 달리는 최고의 지금 그 뭐랄까 하나님이 제일 분노하는 그런 우상숭배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이 일곱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그런 우상숭배한다는 건 뭐냐면 그 줄기를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상숭배한 게 아니라 이세벨의 우상숭배 그 행위를 그대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 줄기가 지금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 행위대로 갚는다. 이런다고. 도와드릴게.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야. 여기서 뭐냐? 여기도 우상, 이세벨. 자,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하나님이 침대에 던졌다고 얘기를 해. 예? 우상 숭배하는 자는 침대에 던져버린다. 근데 이거를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자녀는 아프지 않게 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야. 침대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인다는 얘기야. 질병으로.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모자라서 네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한다 그래. 그래서 이 질병, 저주의 병은 병에서 이렇게 엄청 고통받다가 죽도록 그렇게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그 이세벨의 우상숭배를 계속 줄기를 타고 계속 그대로 행하고 있으니. 자, 다섯 번째. 사대교회. 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않았다 그래. 자,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함이 뭐냐라는 걸 찾아야 돼. 근데 이걸 찾지 않았다 그래.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했다 그래. 가장 온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예수 이름을 신뢰하는 거. 이게 가장 온전한 거거든.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 여기는 요 교회만 하나님이 이제 칭찬을 하셔요. 여기는 지금 그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한다고. 뭐 능력 없죠, 우리가. 교회가 무슨 능력 있고 신자가 무슨 능력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환난 날을 그 적은 능력 갖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이 얘기란 말이야. 자, 일곱 번째. 라오디아 교회. 자, 여기서 지금 책망한 것이 뭐냐? 미지근한 신앙. 지금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행위가 뭐랄까 이게 뭐 표현 그대로예요. 뭐 열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은 한 곳으로 올인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라우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내가 지금 심판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내가 이요 일곱 교회에서 정말 힘이 되고 정말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오직 복음이구나라고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 교회에 일곱 교회에 말할 때마다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회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가지고 오직 예수구나. 옛날에 내가 종교생활할 때 이런 전도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복음교회 한 2년 다니다가 조그만 개척교회로 옮겨서 다니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느 날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거냐, 예수님한테 하는 거냐, 성령님한테 하는 거냐 그게 모르겠더래.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령님 하고 이렇게 세번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나는 복음을 몰랐을 때, 저 사람 참 중심이 좋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 우리 삼일체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지? 정말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거는 뭘 모르는 거냐? 복음을 모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일곱 교회의 내용을 내가 지금 읽어볼게요. 자, 에베소 교회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근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바로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왜 일곱 그러냐?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이 일곱 별과 금 촛대를 붙잡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붙잡는 거야. 말하자면 서머나 교회는 뭐냐? 처음이여 나중이시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처음이여 나중이여, 그러면 뭐야? 예수님은 처음부터 있었고 나중이란 얘기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란 얘기랑 똑같단 말이야. 그 여호와 증인들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 하는 말 했을 때 이런 말 해줘야 돼. 이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라 그랬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박할 필요가 있죠. 그 서머나 교회는 뭐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또 이제 두아들의 교회는 뭐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이 가라사대 이런다고. 또 그 사대 교회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또 필라델피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니가 가라사대. 분명히 다윗의 열쇠는 누가 가졌냐? 예수님이 가졌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열고 닫지를 못해. 그죠?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는 뭐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자,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성령님께 기도하는 건지, 이걸 몰라서 뭐 세 가지를 다 했다는 것은 뭐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서 통틀어서 주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죠? 성령도 영인데 우리가 뭘로 하나님이고 성령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냐? 요 예수님으로 요걸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오직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냐? 예수 이름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 모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헷갈리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안 보입니다. 성령도 안 보여. 그래서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란 말이에요. 모든 증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내가 다섯 번째 만나는 그분한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초점이라는 것을 집중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냐, 우린 세 가지 심판을 피하는 답이 뭐냐,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 왜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린 자꾸 회복을 해야 돼. 그래서 회복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심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런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1장 14절에 보면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또 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1장 18절에 그 말을 해. 본래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성령 충만 중에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야. 이게 성령 충만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요거가 최고의 성령 충만이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뭔 것 같아?
하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성령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요게 이제 우리가 피하는 답에. 자, 우리는 무슨, 뭐 어디서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요걸 어디 설명이 잘 됐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축복이 있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 그리스도 빼놓으면 절대 하늘과 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늘과 통하게 됐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절대 우리는 흠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흠 없고 거룩한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또 은혜 영광 속에 요거를 찬미하도록 우리에게 예, 그 은혜가 베풀어져 있죠. 오직 예수의 영광과 은혜를 찬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는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인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돼요. 그런 이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복이냐? 우리가 신자 축복 일곱 가지가 있죠?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권세 권능 그것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축복이에요. 성령 안에서 내주 안에서 나는 내 생각에는 이런 그 여덟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해 들어도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영광이 되고 구속고 제사함 받고 하늘 땅 통일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해방받는 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진 믿음. 완전한 믿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해놨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해야 되냐? 여기도 1번 내고 여기도 2번.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네,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 나라를 물론 우리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를 제일 표현자란 것이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요게 어떻게 되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예수님 자신도 성령에 힘입는다 그래. 자, 12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랬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뭘 하냐?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게 되냐.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하리라. 자, 그러면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죠? 마귀 자녀였잖아요. 그러면 마귀 자녀인데 예수님의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이미 꺾이고 우리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사단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야 돼. 심 중에 심이 뭡니까? 능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이미 우리에게는 여기도 1번입니다. 사단을 능히 이제 꺾고도 남는 그 권세를 이긴 힘, 그걸 가졌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사단만 꺾겠다 하면 우리는 계속 꺾어야 되는데, 근데 계속 사단 결박만 하면 됩니까? 계속 사단 결박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라는 것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꺾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미래를 가게 돼 있어요. 오늘을 살아도 우리가 미래 갈까요? 안 갈까요? 내일 산다고 미래 가는 게 아니라 전도자만이 미래를 가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미래가 있습니까? 없지.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걸 받고 사는 거예요. 이미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에 땅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여기서 초점을 뒀어요. 왜냐? 이 메시지 다 한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처음 메시지 듣는 사람은 뭐 몇 번 만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만 집중하면 돼. 자, 이 땅 끝을 가려는데 지금 누가 갈 수 있냐 이거야. 그러면 사복음서 요거를 본 증인들이야. 땅끝에서 가는 사람은 증인들이 아니면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엇의 증인입니까? 그러면 사복음서는 뭘 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분이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이거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 증인은 간단해. 그래서 당신도 전도자 오늘부터 될 수 있다. 이제 알잖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알잖냐. 그것만 증거하면 된다. 그러면 뭔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 갖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란 증거다. 십자가로 우리 구원받았다. 부활해서 사단머리 박살냈다. 요 세 가지야. 요것만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증거를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다가 우리가 멈추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성령을 부어줄 거다 했더니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근데 그건 너희 알바 아니다. 요구에 아는 사람. 내가 알바와 알바 아닐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내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줄 건데 너희가 성령 받으면 땅까지 가라. 우리가 알바는 오직 이거야.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알바가 이건데 전도하기 위해서 나만 잘났다고 전도가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팀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조직으로 가야 돼. 그래서 교회가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만큼 우리는 교회 때문에 교회 세운 이유가 이 땅에 세계복음화 하라고 그 시스템이란 말이야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집중하면서 원네스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말한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모이면 죽죠. 핍박받고 이제 사형선고 받을 수 있는 곳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 요 기도에 집중했다 그래. 여기서 무슨 단어가 있냐? 전혀. 이 말은 딴 거 신경 안 쓰고 딴 거에 걸림돌 되지 않게 거기에 묶이지 않고 너희 알바 아니요. 요거에 답이 나서 오로지 전혀의 기도에 힘을 썼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되면,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전도는 사실상 뭐가 전도냐, 원네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중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를 말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영적인 병, 정신병, 유신병, 육신적인 병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사실 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금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과 구원을 얻는 믿음과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것이 말씀은 그리스도, 하나님 그 구원 얻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또 능력을 믿는 믿음은 뭐냐면 땅끝 전도.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담나지 않으면, 초대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시작을 갖고 있는데 내용을 가진 게 교회지 그냥 세웠다고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 신자들이 여기에 답이 나지 않으면은 내용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하는데 그거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답,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세 가지 답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좀 집중하세요.